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제 정비할 차량은 아반떼 HD 2007년식이에요. 키로수는 202,001km. 자, 보시면 연식이 나와요. 이것도 2007년식. 운전석 문짝 열면 그 에필러 밑에 딱 나와 있죠. 지금 작업할 사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위입니다. 요 부위. 요 부위가 이렇게 흔들리죠. 이게 흔들려요.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엔드라 그러거든요. 엔드. 운전석 엔드가 엔드 볼이 이제 나가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. 여기 엔드 볼 자체가 관절 역할을 해줘요. 요것도 움직이니까요. 그래서 요 작업을 할 겁니다. 요게 요렇게 보시면 신품. 자, 요 부위. 요 부위가 지금 안 가졌어요. 여기 고무도 손상이 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어 있죠. 그럼 운전할 때 핸들이 흔들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운전자분이 고객분이 요 정비를 의뢰를 해왔어요. 그래서 요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는 다 빼놨어요. 이렇게 17mm 볼트 7mm 볼트를 이렇게 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22mm, 이게 22mm입니다. 22mm 이렇게 풀고 풀고 이거 이제 같이 돌아가니까 아이스프레어 가지고 제가 잡고 잡고 풀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죠. 좀 뻑뻑해요. 이것도 이제 아마 거의 요 유격이 엔드볼에서 유격이 없으면 이건 거의 안 갈거든요.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이스프레어 잡고 같이 안 돌아가게 엔드 이렇게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풉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속안에 까맣게 볼트도 잘 까매요. 지금 까맣게 지금 녹이 슬어서 제가 이제 WD 이거 녹제거 하는 거 못 쓰는 장갑으로 좀 기름 침질하고요. 신품. 아까 신품 보여드렸죠. 요거는 말짱해요.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요게 다 찢어지고 이렇게 속 안에 그리스 사람으로 하면 관절 쪽이 다 이렇게 헤어졌어요. 그래서 유격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핸들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. 이제 신품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도 신품이라서 빨리 들어가네요.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요 22mm를 조여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딱 맞겠죠.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볼을 이제 볼을 끼워야 되겠죠. 이렇게 끼고 아까 17mm 너트
해서 17mm 스파나로 조여주면 돼요. 그래도 요거는 영상이 좀 짧아요. 짧으니까 풀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. 풀로 단단하게 안 들어갈 정도 쪼여야 되겠죠? 으쌰, 으쌰. 으쌰, 으쌰, 으쌰. 으쌰. 으쌰, 으쌰. 그리고, 저였으면 여기 홈에 맞춰야 돼요, 홈에. 키는 이렇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잘 보시려면 이렇게. 자, 이 키가 무슨 역할을 하면 요 너트가 만약에 손상을 입어서 나사산이 문드러졌을 때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툭 빠지면 핸들 조작이 안 되면서 사고가 나겠죠. 그래서 이 너트가 망가지더라도 빠져나오지 않게 이 키를 갖다가, 안전 키를 갖다가 잡아주는 거죠. 이렇게 딱 볼트 사이로 관통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너트가 약간 구멍이 파져 있죠. 그래서 이게 안전핀이라 그래요. 안전핀. 안전핀이에요. 안전핀.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. 이렇게. 양쪽을 벌려서 안 빠지게. 이렇게 되면 엔드는 작업이 끝났어요. 그래서 확인차 22mm 한 번 더 단단하게 조여줍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바퀴를 조립하면, 자, 여기 이제 안 흔들려요. 이게 이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유치분들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